적극 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 상황 앞에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오늘 경기도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추경안입니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추경은 국비보조금의 변동, 세수 증감에 따른 소극적인 조정에 그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재정은 약 1조 9천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전망됩니다.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으로 지출을 줄였을 겁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 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확장 추경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상세 내역과 세부 사항은 도의회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은 도민 여러분께 이번 추경 예산안의 취지와 방향을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더욱 어렵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1.4%로 전망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을 제외하면 한국 경제의 1% 경제 성장률은 이제까지 없던 일입니다. 금년 1분기부터는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역전당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았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보다 더 큰 문제는 민생입니다. 국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고 중산층은 취약계층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폐업 신청이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나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가구 실질 소득은 2006년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가계부채가 여전히 GDP 대비 100%가 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입니다. 인구뿐 아니라 경제, 산업 규모, 수출 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 경기도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출의 3분의 1이 반도체고 반도체의 6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반도체 불황과 대중국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수출 감소는 당연한 일입니다. 금년 6월부터 경기도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처음으로 경기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경기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IMF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경제 운영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은 경기 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하여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하여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재정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앙정부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명목 아래 금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상황, 또 경제 성장과 이 재정과의 관계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한 나라 경제 성장은 아주 간단한 성장 산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저 Y는 성장입니다. 이 성장을 뒷받쳐주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는 소비, 둘째는 투자, 셋째는 재정, 넷째는 순수출입니다. 순수출은 아시는 것처럼 수출해서 수입을 뺀 것이 되겠죠. 한국 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극도로 부진합니다. 아주 부진한 상황에 있고요. 수출은 순수출은 늘고 있지만 수출의 증가율보다 수입 증가율이 더 많기 때문에 생기는 축소 균형의 무역 수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3년 상반기죠. 예를 들면 소비가 성장이 지금 23년 상반기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지금 성장이 지금 0.9%인데 이 각각의 항목마다의 이 성장의 기여도는 소비가 0.2, 투자가 0.4, 재정이 마이너스 0.8, 순수출이 1.1입니다. 이 1.1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서 생기는 축소균형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니지요. 이 0.2, 0.4라는 기여도는 소비와 투자가 극도로 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서 정부 재정에서의 성장의 기조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도 편성도 안 했고 내년도도 만약에 건전 재정성을 앞세운 축소 재정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 역시 떨어질 것입니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기조가 계속이 된다면은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기적으로도 1% 성장이라고 하는 그 침체의 늪에서 우리 경제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결국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확대 재정을 통해서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성장을 끌어올리는 것이 경제의 기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 경제의 모습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소비, 투자, 순수출 전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재정의 역할이 지금 크게 기회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은 중기적으로는 분명히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필요할 때 돈을 쓰기 위해서이고 지금이 돈을 써야 할 때입니다. 돈을 써야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우리 경제가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수가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몹시 침체되고 세수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 예산과 심지어는 수정 예산까지 제출하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했습니다. 그 이듬해인 2010년 경제 성장률은 6%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했습니다. 제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이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반대로 2011년, 2012년 예산에서는 경기 회복에 따라 세수가 증가했지만 긴축 재정을 통해서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출보다 수입을 늘려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주도했던 일입니다. 취약계층 복지, 미래를 위한 투자, 일자리 창출, 중앙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목표는 외견상 경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법에 있어서는 경기도와는 크게 다릅니다. 경기도는 건전재정이 아니라 민생재정으로 가겠습니다. 소극재정이 아니라 적극재정으로 가겠습니다. 긴축재정이 아니라 확장재정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재정정책 기조를 내년도 본 예산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겠습니다. 확장 추경이 경제 선순환의 지렛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규모는 본 예산 33조 8,100억 원에서 1,400억 원이 늘어난 33조 9,500억 원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경기도는 1조 9,299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확장 추경을 합니다.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세수가 줄어듦에도 재정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하겠습니다. 우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609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했습니다. 구조조정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과장급 이상 간부의 업무 추진비를 10% 삭감합니다. 도지사 업무 추진비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20%를 삭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여비, 사무관리비, 포상비, 기타직 보수 등 줄일 수 있는 모든 경비를 줄이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들도 부진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업무 추진비 등 경비 절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재원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경기 진작으로 성장 동력을 지키겠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성장의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과 회복 탄력성을 지켜야 합니다. 도로 건설 등에 1,2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지방 도로 공사가 지연되어 도민의 교통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사업의 장기화로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모든 도로의 사업비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로 개통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공급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워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위해 4,300억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몰린 기업들의 경영 부담 해소를 돕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을 제때 지원하지 못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9천억 원의 특례 보증과 상한 유예를 지원하겠습니다. 저금리 및 대환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 예산 2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도 추가 반영했습니다. 확장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1,609억 원에 더해 전년도 잉여금과 도비 반환금을 통해 9,00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어려울 때 사용하기 위해 모아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약 5,000억 원, 지역개발기금에서 약 2,000억 원을 활용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다니던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어려워지는 경제를 생각하며 발상을 뒤엎는 힘든 길을 택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해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루속히 지금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 체력과 회복 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